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가 동남아시아의 우버로 불리는 그랩에 총 3,100억 원이 넘는 자금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현대기아차가 외부 업체에 투자한 액수 가운데 가장 큰 규모인데요. 현대기아차는 그랩과 손잡고 동남아시아에서 전기차 기반의 차량 공유 시장 공략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최종근 기자입니다. 현대기아차가 동남아 최대 차량 호출 서비스 기업인 그랩에 대규모의 자금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현대기아차는 그랩에 2억 5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2,840억 원을 투자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월 현대차가 투자한 자금을 합치면 그랩에 대한 총 투자액은 3,120억 원에 달합니다. 현대기아차가 외부 업체에 투자한 액수 중 역대 최대치입니다. 정의선 부회장 주도로 현대기아차가 통 큰 결단을 내린 이유는 동남아 지역이 중국과 미국에 이어 세계 3대 차량 공유 경제 시장으로 부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 부회장은 앤서니 탄 그랩 설립자 겸 최고 경영자와 만나 향후 협력 방안에 대해 상호 의견을 교환하고 시너지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협력의 첫 단계로 내년부터 그랩 운전자가 현대기아차의 전기차를 활용해 차량 호출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범 프로젝트를 싱가포르에서 시작합니다. 이를 위해 현대차는 우선 내년 초 전기차 200대를 그랩에 공급하고 기아차도 조만간 전기차를 추가로 공급할 예정입니다. 사업이 안착되면 향후 베트남과 말레이시아 등 동남아 주요 국가로 서비스를 확대해 일본차가 잠식하고 있는 동남아에서 전기차 시장을 선점한다는 계획입니다. 대내외적으로 자동차 산업의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다른 기업과 협업을 강화하는 개방형 혁신 전략이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최종근입니다.